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주받은 오브젝트 중 하나인 소환진의 사용 방법과 효과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 소환진은 너무 단순한 오브젝트라 설명하기도 뭐하지만 혹시나 이 소환진의 기능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 모르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 영상을 만들었고, 이 소환진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아닌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용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게임 플레이 중 이 소환진을 발견한다면 라이터를 가지고 5개의 붉은색 양초에 불을 붙이면 마지막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기점으로 유령이 소환진의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고 3-4초 정도 후에 바로 강제 헌팅을 시작하죠. 유령의 사진을 찍기 아주 용이하며 헌팅에서 잘 벗어날 수 있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오브젝트이기도 한 게 다른 오브젝트들처럼 재미있는 요소도 없고 단지 유령을 소환해 헌팅을 한다라는 것 뿐이라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 소환진을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양초 5개의 불을 붙여 유령을 소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차피 유령이 이 소환진에 나온다면 나온 김에 이것저것 다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어야 합니다. 영상처럼 소환진이 나온 게임은 이렇게 소환진에 양초도 켜두고 소금도 뿌리고 EMF도 놓고 정화양초도 미리 준비하며 카메라도 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유령 소환 시간입니다. 마지막 양초에 불을 붙여 유령이 등장하면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령이 다가올 때 향초에 불을 켜고 던져줍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유령을 소환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령이 소환되어 나왔을 때 EMF가 발동해 EMF 미션이 클리어되고 사진을 찍어 사진 미션도 클리어할 수 있으며 소환과 동시에 소금을 밟기에 소금 미션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팅 시 향초 맞추기 미션과 유령에게 향초 맞추기 미션도 동시에 클리어할 수 있고 유령에게서 살아남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클리어할 수 있죠. 심지어 중앙에 미리 켜둔 양초도 가끔 일정 확률로 꺼주기에 양초 미션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제는 단지 유령을 소환해 헌팅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헌팅 당할 거 나온 김에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어야 합니다. 소환진 하나로 엄청난 양의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이것으로 소환진에 대한 사용 방법과 공략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